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사실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뭐 그게 그때그때 막 이랬다 저랬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근에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 카카오로다 매도를 했는데 신고가에 왜 매도를 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기존에 최근에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과 단타수장은 무슨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 또 한번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저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되고 추후에 조정 시에는 또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지금 좀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성장 국면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 이런 거는 부정할 것들이 없어요. 너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의 이벤트들이 문제인 거죠. 시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많은 분들께서 종목만 그냥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절대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장기 투자해라, 장기 투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흔들림을 그냥 이겨내고 어차피 갈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사실 하는데 진짜 주식을 효율적으로 잘 하실 분들은 시장이 변화가 생기고 어떤 무슨 어떤 하여튼 틀이 바뀌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포트를 또 재구성하면서 시장 흐름에 맞게끔 준비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투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우리 워렌 버핏도 뭐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조 단위로 손절을 하고 나서 그렇죠? 다시 막뭐 담았다 뭐 담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시장의 흐름과 지금 현재 상황에 필요로 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아시다시피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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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11만원 밑에 빠졌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고 심지어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참 이거 보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죄송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매도를 했습니다. 카카오의 매수가가 1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매도해라. 일단은 그렇게 정리정돈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전략이, 제 추천하는 전략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64%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65%도 매도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근데 지금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카카오에 들어간 돈을 보면 굉장히 금액이 커요. 왜? 왜 이렇게 카카오에 비중을 크게 실을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카카오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미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맞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이니까 카카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평균적으로 매도하는 금액 대비해서 금액이 크죠. 수익률을 떠나서도, 그쵸? 수익률 대비해서라도.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시면 어쨌든 여러분들도 만약에 추후에 앞으로 더 저렴해지는 단가가 온다면 저렇게 비중 많이 실어서 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몰빵하지 말래. 잡주고 역성장하는 기업에다가 몰빵하고 급등했던 종목 꼭대기에서 몰빵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근데 카카오 같은 종목에다 몰빵했으면 이거 망해요? 망했어요? 카카오 11만 원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는데 여기서 몰빵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돈못 벌고 있었겠지. 여기서 몰빵하신 분들은 수익을 이렇게 보는데. 그죠? 그래서 몰빵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집중 투자라고 올바르게 표현을 해주세요. 집중 투자라고. 몰빵이라는 거는, 물론 몰빵이라는 것 자체가 비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잘못된 어떤 종목, 그리고 역성장하는 종목, 뭐 기술적으로도 전혀 지금 다 틀을 무너뜨린 종목, 이런 것들은 매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그렇고, 자, 어쨌든 카카오 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번 영상 너무 길게 안할 건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지만 일단은 카카오 자체만의 어떤 성장세 매 분기마다 이 처짐 한번 없는 이거를 누가 건드려? 이걸 누가 건드려서 얘를 과연 누가 꺾어요? 이 추세를. 그죠? HMM 같은 경우에 어때요?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최고치까지 올라왔지만 실적이 최고치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아직은 그쵸? 지금 현재 수준의 유지 정도잖아요. 그죠? 지금 정도의 유지. 그쵸? 추가적으로 선박 공급이나 이런 게 아직 어렵다 보니까 운임 지수는 최고치고 하니까 이건 아직 요렇게 상단 부근. 그죠? 그럼 나머지는 카카오 같은 거는 계속 우상향. 그죠? 그러니까 얘는 꺾일 수가 없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지금 방금 보여드린 저 실적 안에 정말 많고 다양한 분석들,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정말 갈 수밖에 없구나. 뭐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좋구나라는 거를 저기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매출과 영업이익도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죄송하지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좋은지라도 분석을 하세요. 재료만 보고 사지 마시고, 뭐 때문에 뭐가 간다 해서 그냥 재료만 사지 마시고, 대응 못할 거면 재료만 보고 왜 사요? 재료 매매를 왜 해요? 기본적으로 주식해서 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만 쫓아가서 그래요. 주식해서 망하고 싶지 않으면 하다못해 저 실적 저거 하나만 봐. 재무제표 막 뜯어볼 필요도 없어. 매출하고 이익만 봐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익도 늘어나고 있냐? 일단 이거라도 보세요. 이거라도. 더 봐야 되지만 일단 이거라도. 이거라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정말 주식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성장하는 기업? 지금 거꾸로 막 질질 빠지고 있는 이런 기업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전 다시 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살 겁니다. 어디서? 한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11만원 초반대까지.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다양한 외부적인 뭐 FOMC 회의도 있고, 그죠? 다음 주 미국 선물 옵션도 있고, 미국 선물 옵션에서 미국에서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뭐 대형 IT 종목들, 팡주들 이런 거 많이 좀 조정받으면 국내 시장도 영향 끼칠 거고, 최근에 반도체 나쁘지 않고, IT 나쁘지 않고, 헬스케어 나쁘지 않고, 미국 시장 같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 먼저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그림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뭔가 한 가지 악재로 인해서 급락과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월달에서 3월달 같은 시장이 될 것이다. 올해 1월에서 3월 같은 시장, 이런 시장의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고점 대비해서 포인트 3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거 많이 빠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놈들은 갔다. 그래서 그런 가는 놈들은 저도 가는 놈을 잘 이때 당시에 골랐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저때 3개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VIP님들은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고 다 매도하고, 이거 다 매도한 거예요. 지금 다 매도하고 새롭게 지금부터의 꼭대기 있을 때 매도를 해야죠. 꼭대기 있을 때 매도 신호 나오고, 뭐 매도 신호라는 게 어딨어? 은봉 하나 때려 맞으면 또 그만큼 손실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매도를 해야지. 매도하고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하락장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락장에 맞게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양봉 뜨고 반등 나온다고 만년 양봉 만년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발상, 그리고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 아직도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종목들, 이런 거를 저랑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단타 같은 거는요, 단기 종목으로 단타 같은 것들은 뭐 LS전선 아시아라든지 이런 거 단타로 좀 보시면 되잖아요. 9,000원이 맥점이긴 한데 9,000원 전후에서 살짝 위나 살짝 아래에서, 그렇죠? 시장 안 좋으면 좀 아래고, 시장 좋으면 살짝 위고, 이렇게 해서 8,800원 종가 기준으로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서 요거 LS전선 아시아 한번 보셔도 좋고, 우리 종금은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 많이 갔죠? 지금은 이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고, 그죠? 젠백스링크 역대급의 거래가 터졌는데 우리 다음 거래일에 여기 종가 얼마입니까? 종가가 2080원이네요 2080원까지 잠깐 아래꼬리 내릴 때 매수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종목 단타 관점이에요. 젠백스링크, LS전선 아시아 단타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핵심 종목 메인 종목들은 나머지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기준으로 딱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그렇죠? 단타로 수익 챙기고 수익 챙기고 수익 챙기고, 그냥 이건 단타로 그냥 그때그때 즐기는 거, 그죠? 가만히 또 있을 수 없잖아요, 리딩 받으시면서. 그래서 이건 단타로 그때그때 수익을 챙겨드리고, 나머지 실적주나 또 우리 지금 메인으로 잡고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좀 해보자. 그래서 2개월짜리 상품이니까 지금 2개월에 44만원이잖아요 이번 프로젝트가 딱 2개월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한 달 더 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시고요. 지금 딱 4일 동안 이벤트 진행했는데 진짜 미칩니다. 지금 엄청 너무 많아요. 가입 문의가 너무 많아서 막 유튜브에도 왜 연락 안 주냐고 댓글 막 달고 하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문자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좀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어서 다소 늦은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까지 이벤트 진행되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이거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오셔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5일, 6일 내로는 뭔가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단타수장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